잔잔 예진의 에티튜드.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진짜 오늘 많은 걸 너무 알려드렸네요. 너무 많았죠. 제가 중간에 그래서 강사님이 설명 안 해도 될 맞아요. 것 같다고 했던 이유가 맞아요. 사실은 설명을 안 들어도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일단은 3분의 2가 떨어져야 돼, 이 내용에서는.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항상 부족한 게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족해서 아, 오늘 강의에서 이게 좋았고 뭔가 반응이 좋았던 부분도 있을 거고 아, 이 부분을 할 때부터는 좀 분위기가 루즈해졌던 것 같아. 약간 이런 게 항상 있어요. 있어서 아, 그럼 오늘 집에 와서 이렇게 고쳐야겠다. 내가 부족했던 걸 이렇게 PPT에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저 항상 하면서 느끼는 문제가 이거거든요. 내가 너무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아. 너무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아. 그래서 초반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! 하면서 따라오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지치거든요. 사람들이. 그게 제 맞아, 눈에 보여요. 보여서 아,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지금 내가 뭔가 너무 많아서 문제 덜어내야 될것 같긴 한데 맞아. 근데 어떻게 덜어내야 되지? 막 이런 게좀 너무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대표님을 얘기하면서 일단 저는 항상 그 시간으로 이 강의를 짜는 걸 너무 생각해 왔었고 그 순서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. 이 사람들한테 진짜 니즈가 뭐지? 진짜 이 사람들한테 뭐가 문제지? 이런 거를 조사하는 시간이 없이 시간 관리 교육이고 직장인이니까 단편하게 아 서로 뭐 약간 대학교 때 PPT 만들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고쳐도 별로 안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. 나아지는 게잘제 눈에는 잘안 느껴졌는데 오늘 조금 그 문제가 뭔지 알게 된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봐도 강사님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 결과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제가 느낄 때늘 보면 되게 열심히 배우고 되게 뭔가 잘 하려고 하시고 욕심도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는 강사로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, 강사님. 내가 막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많고 자료가 많다는 거. 근데 그거를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는 강사님이 뺄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 지금 강약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혼자 하니까 너무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되게 도움 되죠. 보이는 게 있죠.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또 혼자 해서 맨날 열심히만 하고 만족 못하고 이랬던 것 근데 같아요. 강사님이 준비를 또 많이 하시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많아요. 왜냐면 어떤 준비 없이 저한테 그냥 오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거든요. 근데 강사님이 이만큼 또 강의를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만드셨고 또 최대한 제 수업 때 내용을 반영하려고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제 그 다음 단계 얘기들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 아 이제는 안 들어도 되겠다는 싶을 때가 올 거예요. 아 그러면 아 내가 이제 조금은 성장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. 강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저희는 또 보는 걸로 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건강 잘 챙기세요.